돌돌,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친구가 사무실에 온 선물 그거를 가져다 줘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세팅 좀 할게요. 여기까지 보이나? 나 꽃을 보내주겠습니다. 꽃을. 또 생화. 시영아 생일 축하해. 우리 자주 오래 보자.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 오, 좋네요. 아,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어디다 놓지? 근데 이거 어디다 놓을까? 일단 꽃 잘 나오나? 잘 나오나요? 댓글 좀요. 잘 나와요? 잘 나옵니까? 오케이. 그다음 칼을 가져와. 칼을 가져왔습니다. 잘 나와요? 오케이. 얘도 바빴는데. 오, 잘린다. 돌살 명을 아까 그게. 이거는, 어, 오케이. 오, 대구에서 왔네, 대구. 뭐해 돌돌? 어? 왜 올라가? 돌돌 왜 올라가? 잘 나오나 이거? 짱 귀엽네. 오케이. 뜯어보자. 있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레고 돌돌이 거 아니야. 아니야 돌돌이 거. 안돼. 아니야. 기다려 좀. 이 편지부터 읽으라는데 편지를 또 이거 읽기 좀 쑥스럽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뭐야? 아, 여기구나. 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 돼.
근지는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편지 넣는 파일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이거 뭐야? 오, 컵. 그건 너 거 아니야, 아직. 너 거 나눠 줄게. 컵. 컵. 돌돌. 너 거 나눠 줄게. 언젠가는 인증샷. 인증샷? 인증샷. 자, 다음 거. 아이고, 미안. 아, 그리고 이것도 해주셨어요. 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권 향상을 위해 동물권 행동 카라에 후원해주신 기리보이님 감사합니다. 기리보이님이 사랑과 안돼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은 동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나눔을 추천해주신 기리보이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생명 정의와 공존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팬분들이 같이 후원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뭐, 좋네요. 1월 24일로 되어있네. 야! 야, 그 소리는 잘 들리나? 댓글 확인.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네. 항상 조심하라고 한 건데 주소를 딴 데 버려야 돼. 주소를 택배를 많이 받는데 이제 주소를 다 이렇게 떼가지고 주소를 따로 이렇게 버려야 돼. 어? 돌돌아, 돌돌 강아지 그림이다. 강아지 그림. 앉아. 손. 손. 하이파이브. 오케이. 야, 이거는 뭐지? 핸드크림. 립밤. 립밤 이렇게 쓰세요. 좋아, 그걸? 나 몰라요, 맞아. 쓸 줄, 오빠 립밤 쓸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발 이렇게 쓰래요. 저는 립밤을 안 발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껌처럼 씹으라고요? 근데 밑에 이거 겨울 되니까 터가지고 발라야 되는데 바를게요. 딱풀처럼 써요. 딱풀. 이렇게 눌러서 돌돌 던지죠? 생일 파티. 오케이, 편지는 이제 한 곳에 모아둘게요. 손소독 청결제도 있네요. 바나나야. 편지는 편지를 편지통을 던져줘? 택배 뜰때꼭 이거 주소
버리고 분리수거 이걸 하면 돼. 이게 안 좋아. 야, 뭐 이게 좀 무거운데? 다음 이거는 진짜 칼로 쓸게요. 일단 잠깐만. 여기 신났어? 던져줘. 자, 파손 중이.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 그러더라. 주소 안 보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 샀다고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오. 체크 펜. 사랑의 목적. 목격. 오. 이제 또 요즘 발음 연습 한답시고 잘 목소리 잘 들리는가? 멀리 있는데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발음 연습한답시고 책을 많이 읽는데 저 있잖아 그 사랑 운전을 탄다. 여러분들은 책 많이 읽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잘 안 해가지고 지금 와서 후회되고. 네, 여러분들은 기초 교육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책 재밌게 읽겠습니다. 자, 오, 책 많다. 아싸. 제가 요즘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잘은 못 읽는데. 이거는 시집 같은데? 잘은 못 읽는데 열심히 읽으려고 해요. 발음 좀 좋아진 거 보이시나요? 아닌가? 오! 오, 책 세트. 좋아, 좋아. 편지. 편? 잠깐만. 오, 돌돌을. 어? 또 돌돌 입군가?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야. 그래도 가지고 놀래? 됐습니다. 발음 좋죠? 발음 좋죠? 오, 책을 진짜 많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오, 싸. 이건 뭐야? 오, 이거 제가 살라고 했던 건데. 이거 살라고 했던 건데. 좋네요. 원래 이 제목이 맞았나? 다른 책도 있지 않나? 아닌가? 아, 나 이거를 살라고 했어. 느낌 있다를 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다른 거네요. 제가 이 행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크림. 핸드크림. 오케이, 핸드크림 두 개. 핸드크림을 제가 크림 종류는 다 안 바르는데 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필도 하나 있고. 어, 지식. 그래, 이거 필요해.
이런 거 필요해. 이거 너무 필요한 거야. 이런 거를 알아야지 조금 제가 자식 낳을 때도 좀 말할 수 있는 게 생기고 기본적인 그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읽겠습니다. 벌써 질렸어 이거? 자, 다음은 아디다스요. 오오 멋있다. 신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있구나. 이거 예쁘네. 형광형광. 멋있네, 얼더라, 이거 같이. 오! 잘 신겠습니다. 가위도 준비해왔어요. 댓글 볼까요? 잘 어울리네요. 좋아, 좋아. 아이고. 괜찮네. 편하네. 이런 신발 좋네요. 약간 저 느낌이네. 여거랑 이렇게 뭔가 느낌스, 그쵸? 이런 느낌. 제가 이걸 진짜 많이 신거든요.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아니 조금 뭔가 너무 많이 신나 했는데 이런 걸로 조금 더 화려하게. 좋네요 이거. 솔직히 이게 이런 게 이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이지 부스트 이런 것보다 나는 이런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네, 이런 거. 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아무튼 신발은 저기다 놓겠습니다. 근데 왜 멋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그 뭐냐? 이름은 이거예요. 이런 거 괜찮나? 이거 왠지 다른 색깔로 예쁠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아디다스에서 주신 건가? 아니면 누가 보내주신 건가?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돌돌이 너무 귀엽다. 돌돌이 자꾸 여기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돌돌이 키야? 돌돌이 너 키 몇이냐? 야 잠깐만 잠깐만. 뭐 이거 안 돼. 이거? 자 이거 다음 돌돌이 주의. 돌돌이 너 주의하래. 돌돌이 거 있나? 아이가? 야 위험해. 돌돌? 이게 누가 보내주신 건지 그 말하고 싶지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 오.
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신 건가, 이렇게? 오. 야, 라면 역시 사막라면이지. 사막라면이 안에 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햄 맛이 나가지고. 뭐니? 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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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이가 돌돌이와 같이 사면, 같이 살면 돌돌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돌돌이는 털이 안 빠져요. 네. 푸들은 털이 안 빠져가지고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 있는 집이나 고양이 있는 집 가면 진짜 하루 종일 막 코 막히고 막 기침하고 이러는데 돌돌이는 그 털이 안 빠져가지고 제가 돌돌이를 입양했습니다. 네. 돌돌이 작게. 돌돌이는 털이 안 빠져요. 그래서 돌돌이는 언제 썼지? 돌돌이? 뭐 많이 붙잖아요. 뭐 먼지 같은 거 붙으면 제가 또 그냥 검은색 옷 입고 그냥 자기 때문에 먼지 같은 거 붙으면 이걸로 털어내겠습니다. 이제 이거 벌써 지렸어. 아, 그런가요? 돌돌이? 푸들은 털이 안 빠지더라고요. 아, 저가 말고 제가. 이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 말할 때 사람들이 저가라고 하는 걸 너무 불편해 하셔가지고 그걸 연습했는데 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지고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좋은 말로 하겠습니다. 승민? 승민 하이? 승민이가 생일 선물 사준다는데 필요 없어. 이건 생일 선물이야. 생일 선물 됐어. 자, 다음 거. 야. 자, 다음 거. 울산에서 왔네요. 아, 이거 같이 떼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 주소는 항상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편지와. 모마. 지금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그 사무실로 생일 선물이 많이 왔었는데 그거 매니저 갖다 줘가지고 뜯고 있어요. 왜? 이게 너 없어. 너 할 거 없어 여기. 노트. 노트. 노트는 작심삼일로 맨날 갖고 다니다가 까먹고. 아? 야, 말썽부리지 뭐. 저 갖고 놀아. 잠깐만요. 돌돌이를 좀 놀아줘야겠다. 야, 이러서면 안 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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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손? 이 앞모습을 봐야 되는데 돌돌?
손? 별들? 앉아! 지금 앉았어. 별들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는 못해. 별들 손? 손? 야. 야, 벌써 질리면 어떡해, 저거. 몇 분 지났다고. 개인주의자 선언. 네. 책 읽어. 돌돌이 사이즈 책. 뭐 하려고. 없어, 여기. 없고. 뭐, 이거? 이거 왜? 이거 앉아! 손! 손! 하이파이브! 너 거 아니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이거는 좀, 이것도 뭐네요. 뭐지? 원래 이런 거일수록 더 좋은 게 맞지 돌더라. 깜짝이야. 오. 아, 이거. 오케이. 오. 그림이네요, 그림. 아이고, 안 돼! 이게 뭐. 왜. 야. 그림. 제 그 옛날 사진 그림. 그림. 네. 사인펜으로. 아, 색연필이 번질까봐. 종이 이렇게 한 거라서 이건 찢어버려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 이게 색연필이구나. 저 이 색연필 알아요. 저 이거 집에 있어요. 이거는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내 옛날 사진. 살찌기 전에 그 옛날에 찍었던 사진에 그 사진, 사진의 아 그림 내 모습의 사진의 그림. 딱 LP 사이즈네. 여기 딱 LP 여기 딱 이렇게 싹 끼워놓으세요. LP 사이즈. 이렇게 LP 사이즈. 네, 그렇습니다. 야! 뭐야! 왜 도망가? 너 뭐했어? 왜 도망가? 아씨. 안 돼, 이제 그만해. 돌돌이 도망갈 때마다 무서워요. 뭔가 나쁜 짓을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돌돌이 놀아주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이거. 돌돌 펀치. 진정돼? 아! 이거를 좀 딴 데다 놔두었냐.
이 바르시게 조심히 다뤄주세요. 전달해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같이 뜯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막 뜯어지는. 이송장은 정보 유출이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포장물과 분리한 후 폐기해 주시오.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안 되겠다. 오! 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소 써있어가지고. 자, 이런 팻말들 공연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돌놀이, 돌놀이, 돌놀이. 자,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돌놀이 핸드폰 케이스. 너 거 아니야, 이건 너 그림이야. 야, 너 이러시면 안 돼. 우리 핸드폰 케이스. 어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심. 개웃긴다. 돌돌 나야. 일로 와. 나야. 좋네 이거. 딱 마지막 선물 하이라이트다 이거 진짜. 이거를 어디다 놓지? 이거 굉장히 힙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오씨. 이렇게 싹. 그렇습니다. 이제 선물은 다 뜯었고 이렇게 선물 다 뜯고 거기 뭐 지나가는데? 뭐지? 이제 선물 다 뜯었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선물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이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이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이제
뭐하지? 좀더라? 책도 잘 읽고 이 꽃도 딱 좋은데 꽃도 다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날들이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자제하시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힙합 LE 힙합 LE 힙합 LE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요청을 받으면 국내 최초 힙합 LE 인스타그램 누가 관리를 하나 최초 공개합니다. 근데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아, 또 쑥스러우셔가지고 힙합엘리님이 요청을 안 받네요. 까비. 힙합엘리님에게 요청을 진짜 궁금하다. 받았으면 좋겠다. 거부했다. 거부하셨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해봤어요. 네. 돌돌이도 힙합엘리 댓글 보지. 돌돌이 힙합엘리 댓글 보지. 돌돌이 사이즈 책. 너 책 읽어. 안 돼. 아, 까비다. 아, 그, 뭐, 홍대역과 학정역에, 중국 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선물이 있대요. 그 전에 들었는데, 그 매니저가 뭐,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뭐냐. 돌돌, 그만해. 안 돼. 돌돌이가 자꾸 뭘 달라고 하는데 저 그냥 상자야 돌돌아. 그렇습니다. 뭐라 했지? 정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요한이 같은 애들이 막 찍어서 올리는 거. 아, 또 뭐야 중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근데 사실 그거 보러 가기가 조금 창피한데 약간 뭔가 뭐라 그러지?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뭐지? 약간 내가 뭐라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뭐야? 쟤가 누군데? 이럴까봐 좀 저는 조금 보고 싶긴 한데 작년에도 고민하다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내 얼굴이 딱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막 쇼미더머니 같은 거 막 홍대 길거리에 막 고등래퍼 같은 거 내 얼굴 이렇게 막 홍보하는 거 있어요. 막 이름 있으면 괜히 거기서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쟤야? 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이런 뭔가 그런 시선들이 조금 두려워가지고 작년에 못 갔는데 예. 그래서 좀 고민되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사람 없는 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로 그냥
어쩌다가 탁탁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냄새. 하여튼 그런 거라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견뎌요. 막 이렇게 어디서 포즈 잡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찍는 거 있잖아요. 찍어주는 거. 돌돌이 냄새. 돌돌이 얼굴 냄새. 돌돌이 그거 좋아해요.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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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힙합 엘리님 안 나갔네요. 나갔네요. 뭐 누구 한 명 불러볼까요? 이게 받으려나? 오랜만에 만나는데 안 받으려나? 얘도 부끄러워하나 좀? 너도 부끄럽니 혹시? 안 받네. 부끄럽나 봐요. 네. 부끄럽니? 아, 왜 안 받아?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요. 이거 알아요? 요즘 그거 보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형. 이 친구는 이기욱이라고 저희 쇼미더머니 같은 팀 했던 친구인데, 저희 자기 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뽑았던 친구입니다. 네. 맞지? 아, 제가 첫 번째였나요? 너 맨 처음 번째로 우리가 뽑았었어. 아, 맞지 그랬나? 않아? 아닌가? 맞아? 맞아요? 기억이 맞아! 잘안 나. 너맨 처음에 뽑았어. 아, 그런가? 뭔가? 맞아. 너가 맨 처음 첫 번째야. 이기욱이라고 쇼미더머니 나왔던 친구인데, 자기 팀에서 안녕하세요. 제일 첫 번째로 뽑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약간 뭔가, 말해서, 우리 좀, 형, 우리 깐깐하게 해요.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처음에 나왔는데, 약간, 펀치 라인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쿨하게. 가사에 막 계속, 재밌는 가사를 계속 해가지고, 다 기억해 주시네요. 이 사람 진짜 랩 잘, 형, 이 사람은 일단 데리고 가봅시다. 해가지고 뽑았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도 보내주고 했는데, 아, 연락이 없더라고요, 다들. 예. 비트. 아, 그래서, 그거 아. 해도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미 늦었어, 근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제가, 좋았던 친구들을 모아서 뭔가를 낼라 그랬는데, 이미 그룹 이름 저스티스에서 선수 쳤어. 아, 까비. 까비. 아깝다. 응. 나중에 하자. 응. 네, 감사합니다. 트랩 비트 보내줄게. 응. 아, 보내주세요, 형. 알았어. 네. 네. 재밌게 빠이. 할게요. 빠이. 뭐야, 이거 삭제가 나간, 오케이. 이기욱이란 친구였습니다. 네. 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기욱이의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싶은데, 저또할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짬 내서 이렇게 선물 뜯어보는 거한 건데 저 무스카이 민혁 들어왔어요? 아니네. 아무튼 뭐 다음에 또 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약간 이런
하는 것 조금 말 잘못할까봐 좀 떨려 해가지고 잘 안 하는데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지금 할 게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돌돌이 지금 왜 조용하냐면 내가 만져주고 있어요. 이렇게 앉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매니저 친구가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이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킨 건데 혹시 그 뭐냐 또 인증을 좀 보내셨는데 또 인증을 안 해주신 분들도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고 늦게 보내주신 분들도 것들도 다 제가 이렇게 잘 풀어보겠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셔주시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 그 동물협회 이거 사료 이런 것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